오늘 말씀드릴 사진 이야기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어떻게 잡고 촬영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스마트폰을 잡고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떻게 주로 잡습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잡으시잖아요. 한 손으로 전화를 걸거나 이럴 때 두 손으로 잡지 않으시죠. 전화를 걸 때. 왜냐하면 이 손을 전화 거는 데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손은 전화번호를 찍든지 다른 어떤 부분을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손은 스마트폰에 잡지 않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진을 찍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로 두 손으로 이렇게 잡죠. 두 손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두 손으로.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한 손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을 때는 한 손으로 잡아요. 그러나 가로로 이렇게 찍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잡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라면 이 손을 이렇게 떼서 눌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흔들리기가 쉬워요. 이렇게 또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은 이 터치감을 이렇게 쿵쿵쿵쿵 이렇게 누르시잖아요. 이러면 당연히 스마트폰이 흔들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화를 걸 때나 어떤 정보를 검사할 때 사용하다시피 한 손으로 왼손으로 잡으시고 왼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또 세로로 찍을 때는 당연히 잡으실 거고 가로로 찍을 때는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손은 오른손은 셔터를 누르는 데 사용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다른 메모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 사용하시면 되죠. 오른손은 별도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죠? 왼손으로 한 손으로 잡는 버릇을 잡고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사진이 흔들리지 않는 사진,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오른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셔야 돼요. 스마트폰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는 그런 데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정 가운데 이렇게 두시면은 이 찍기가 굉장히 불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대각선 방향으로 놓고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대각선 방향으로. 군인들이 총을 쏠 때 바로 이렇게 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쏘요? 바로 이렇게 놓게. 옆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서서 이렇게 쏘죠, 총을. 이게 안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실 때에도 정면에 이르기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살짝 대각선 방향을 놓고 이렇게 셔터를 누르면 되게 편합니다. 편합니다.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카바가 있는 스마트폰 어떤 카바를 가지고 다니신 분들은 이 사이에 이렇게 해서 이 카바를 아래쪽에 놓고 이 두 손 사이에 이렇게 끼시면 돼요. 이 손 사이에 끼시고 딱 잡으시면 되죠.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그죠? 이렇게 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사진을 찍을 때는 두 손으로 이를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찍으실 게 아니라 왼손으로 한 손만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대각선. 또 옆으로 대각선 방향을 찍고 셔터만 오른손으로는 셔터를 누르는데 사용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물론 이렇게 뭐 편하실까요? 이렇게 찍으시는 것도 있고 또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찍으세요? 젊은이들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찍으세요. 한 손으로 잡고 요 손을 이렇게 탁탁탁 잘 눌려요. 그러나 나이가 드시면은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잡으시고 이 아래쪽을 받쳐주시는 거예요. 이 손을 다 받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화면이 여기 가리지 않느냐 하니 이 부분에 렌즈 부분만 가리지 않으면 전혀 사절정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을 잡는 방법을 두 손으로 이렇게 잡지 마시고 왼손으로 이렇게
고정시켜 잡으시. 이것이 하나의 삼각대가 되는 거예요. 삼각대. 딱 이렇게 고정시키면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셔터를 누르는 데만 사용하시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늘 찍으시다가 한 손으로 찍기는 처음에는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가끔 자주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오히려 더 안정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멋진 사진 찍으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